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전국의 모든 회사가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살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저기 퍼져서 피해가 크다면은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오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8시간 일급으로 하면 51,760원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은 올해 13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내년 5월 말부터는 주민등록번호도 이름처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신체나 재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기가 더 깐깐해집니다.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서울시 운행 제한도 내년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운행 제한 확대 시행에 앞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겠습니다. 기존의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하여 빈병 보증금은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SBS 송욱입니다.